얼마나 비참하냐고 지옥 끌어가라고 악한 영디. 우원에서 아주 두루 닮아 삼킬자를 탄 이 시대에. 그래서 깨어 기도하자, 세 번 기도하자, 본질 보기야, 돌파 기도하자, 이루고 있는 거예요. 현실이요. 불속에 들어가요. 지옥에 가버려요, 지금. 얼마나 무서워요. 어? 저 북한 정권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해갖고, 전 못 믿게 만드니, 그건 뭐 어쩌란 말이요. 극소수가 지금 믿지, 나머지는 그대로 다 지옥 가버린 거예요. 저만 가게 못 가게 막냐고. 이게 피 터진 싸움이야, 지금. 이 북한과의 싸움도 지금.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. 얼마나 무서운지. 월남 월명 전쟁이었고, 월남 적화돼 보니까 700만 명 다 죽여버렸어요. 공산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. 베트공? 그 다음에 베트공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주사파들이에요. 베트공 월남에 있으면서 공산은 베트공 다 죽여버렸어. 이 주사파들아, 내 말 잘 들어. 베트공 다 죽였어. 너희들 적화되면 너희들부터 죽일 거야, 이 주사파들아. 정책이 아니에요, 지금. 베트홍 죽였다니까 주사파들이 다 죽여. 천불날 일이야 지금. 이 주사파 얼마나 우리나라 많은지 몰라. 김희승 주최사장 잘 들어. 베트홍 다 죽였어. 너희들 김희승 살려주게. 제일만 죽어. 박근혜 제일만 죽였잖아요. 남도당 만든 사람. 박근혜 어떻게 죽인 줄 알아요? 어? 발가벌거 세파트한테 물러 죽였어요. 좋게 빨리 죽여야지. 그거이 김일성이가 그렇게 죽여. 그렇게 무서운 거야. 김정은이 죽이게, 삼촌도 죽어보고 다 죽였잖아요. 별거 다 죽여. 근데 지금도 좋아한다고. 영적 싸움이에요. 그게 귀신들이에요, 지금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돌파기 들어오고, 왜 지금 몸부림치니까 살라고. 산꼭대기 밀리면 내가 죽으니까 살라고, 살라고. 나도 안 죽으려고. 피 나온 싸움이에요, 이게. 귀신 마귀 싸움이. 그게 정말 왜 달려가고 이 몸부림 치는가? 살라고. 밀리고 죽으니까, 지옥 가니까, 교회 없애려고 하니까, 교회 없애려고. 어? 코로나 교회 딱 없애고 만 개, 만 원씩 다 죽여보잖아, 지금. 누가 책임이냐고 다 죽어보는데. 예? 한국교회 다 절단 나버렸는데. 주님, 어떻게 한번 회복시켜주세요. 회복시켜주세요. 이게 성령 불, 부려갖고, 예? 병 고치고, 기운 좇고, 정신병이 나와봐라. 암병 다 나와라. 역사할 줄 믿습니다. 예언합시다. 예.